수십 년째 관례대로 해오는데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상, 문학상을 받아. 서울시 문화상, 문학부문을. 그래서 그 관료를 요즘 만나, 과장 만나는데, 알고는 있느냐.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잘 모른다. 그 사람들한테 문학상을 줄 때, 어디서 관장하는 문인회표에서 그냥 관료들을 한다. 공무원들이 한 게 이렇게 일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한테 영역을 우리가 차라리 주라. 우리가 지하철 그 시선장사업위원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라. 비용을 지불하라.